그러면은 지금 행운의 배열, 샷가트를 통해서 이제 행운의 배열 시스템이 추가된데 이게 지금 역대급 버그가 터져가지고 지금 연장 점검이 들어갔어요. 검사 모바일이 지금 보시면 이제 녹색 템이 10개 뜨면 금주화가 100개잖아요 녹색 템이. 근데 장갑이나 신발 같은 경우, 무기 같은 경우는 100개라 가지고 페이백이 100이라 가지고 뭐 쌤쌤인데, 장갑하고 신발 같은 경우는 뭐 금주화가 6개밖에 안 들고 이래 가지고 높은 확률로 녹색 템 10개가 떠버리면 9개구나 9개하고 파란색 1개 떠버리면 100개. 금주화를 60개를 썼지만 돌려받는 이제 그 보너스로 받는 금주화가 100개이기 때문에 무한으로 증식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생겨버려가지고 급하게 이제 저기 지금 연장 점검이 들어갔는데 아마 이거는 백서업을 해야 할 거예요. 지금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 저는 뭐 단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점검이 일찍 끝날 때 들어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기껏 해봐야 뭐 한 20분 30분 정도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시간 때 이제 많은 좋은 템을 띄운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지금 백서업을 고려해야 할 거예요. 최근에 이제 라그나로크 모바일에서 같이 그 돈 뻥튀기 버그 터졌을 때 같이 지금 이건 백서업을 해야 하는데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 1위 거예요 아마 모바일 게임에서. 지금 거의 무한으로 금주화로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버그, 역대급 버그가 터져가지고. 아니 이거 근데 개발진들이 이거 테스트도 안 하고 해보나? 최소한 샷카트 한 천 개만 돌려봐도 알 건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거. 자기들이 더 이제 샷카트가 이게 파템, 노템 있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았다는 걸 알 건데도 이건 뭐 도대체 테스트를 안 하고 있는지. 아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주화가, 나 게임을 안 들어가 몰랐는데, 게임 못 들어가서 몰랐는데 이 금주화와 연계해가지고 패키지도 이번에는 이제 은하 패키지가 아니고 이제 금주화로 주는 이제 패키지가 있더라고. 이거 때문에 행운의 배열 시스템도 넣고 이래가지고 금주화를 적극적으로, 금주화가 들어가는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려고 그랬는데 역대급 버그가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현재 시간 3시까지 점검 중이에요. 임시 점검? 원래 12시에 끝나야 하는데 12시에 끝난다고 했는데 11시에 끝나가지고 이제 조기 점검이 끝나가지고 오픈했다가 거의 패망했어요. 지금 공식 카페에서는 지금 롤백이라고 지금 아우성인데 이건 롤백해야 해요. 이건 도대체 뭐 딱히 뭐 고려할 게 아니고 약간 이제 그 매출을 손해보더라도 환불 다 해주고, 아마 백서업이 쉽게 못하는 게 아마 그 시간대 결제했는 사람들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고려할 것도 안 돼요. 고려할 가치도 안 돼요. 예, 무조건 백서업을 쉽게 하는데 지금 2시 55분까지 연장이라는데 내가 볼 땐 또 추가 연장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땐 봐요. 헤퍼라비스 행배 테스트 안 해보고 낸 거 지금 역대급 버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어요. 도대체 패치를 하면서 예, 테스트는 안 하고 하는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거의 금주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배 버그란 거는 금주화가 무한 증식하는 음재, 자기들이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금주화가 무한 뽑기, 예, 그냥 무한 증식, 무한 완전 증식이라기보다는 무한 뽑기죠. 예, 금주화가 써도 마르지 않는, 단시간 내에 뭐 신화부터 해가지고 고급템 뽑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 때문에 아마 이제 유저 이탈, 예, 롤백 아니면 유저 이탈부터 해가지고 환불하는 유저도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죠. 오후에 생방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